부동산 투자가 좋을까 아니면 주식이 좋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질문은 적절치 못하고 심지어 자신을 부끄럽게 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투자는 부동산이냐 주식이냐에 대한 투자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정성을 중시하는 투자자는 부동산 임대료나 주식 배당금을 원합니다. 반면 공격적 고성장을 추구하는 투자자는 부동산 개발 사업이나 테마주 투자를 선호합니다. 즉, 투자 시장의 구분으로 투자자 성향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투자 스타일에 따라 나누어야 하죠. 둘째, 부동산이냐 주식이냐라는 질문에 답하는 사람이 답을 아는 경우가 없습니다. 은행이나 증권회사 직원, 회계사, 전업투자가 심지어 유명 펀드 매니저조차 알지 못합니다. 전망과 소문을 전달할 뿐입니다. 족집게, 투자 꿀팁, 단타 정곡법 등으로 유혹하는 광고에 혹하신 적이 있나요? 외람되지만 모두 사기입니다. 이들은 본인이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기법을 타인에게 가르치는 게 돈이 더 된다는 걸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고수 투자자는 투자 방식 자랑이나 통장 꺼내 보이기, 남에게 투자 권유하기를 하지 않습니다. 투자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성공을 담보할 수 없으며 실패할 경우 원망과 비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투자는 스스로 책임질 수 있어야 하므로 스스로 공부하고 분석해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투자를 공부해서 자격을 갖춰 보면 왜 그런 질문이 부끄러운 질문인지 깨닫게 되고 이것이 부끄러운 질문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당신은 투자할 기본 자격을 갖춘 것이라는 말에 동의하게 될 것입니다. 책 돈의 속성은 돈이란 무엇인가, 어떤 수준에 도달해야 부자인가에 대한 철학적 사유부터 부자 되기에 대한 냉철한 투자 조언까지 거침없이 전국을 찔러 들어갑니다. 저자 김승호는 자수성가 부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미국에서 한인 최초로 글로벌 외식 그룹 스노우폭스 그룹을 일궈낸 사업가입니다. 전 세계 11개국에 진출해 있고 출판과 화훼 유통업, 금융업 등의 사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미 김밥 파는 CEO를 출간해 부에 대한 경험과 통찰을 도전적인 스토리로 풀어내 명성을 얻었습니다. 이번 책은 자신의 강의 돈의 속성을 재정리하는 의미에서 집필했습니다. 강의 영상 조회수도 1000만 회를 넘으며 확산하였는데요. 그 과정에서 내용이 변하고 또 왜곡되는 일이 생기자 의미와 목적을 제대로 전달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출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책은 75개 소주제를 옴니버스식으로 구성했습니다. 부자가 되는 3가지 방법, 돈을 다루는 4가지 능력, 김승호의 투자 원칙과 기준과 같은 제목 아래 독립된 주제를 풀어냅니다. 그러니 목차만 보면 서로 다른 75개 스토리가 나열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각각의 이야기에 명확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돈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인식이 그 첫째입니다. 둘째는 이제는 투자의 시대이며 바람직한 투자 방법과 노하우는 어떤 것인지 설명합니다. 셋째는 원칙입니다. 돈을 잘 모으고 잘 늘려서 잘 쓰려면 자신만의 확고한 원칙이 필요하며 어떤 원칙을 갖는 것이 부자가 되는 길인지 제시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저자는 돈에 관한 인식을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의 첫 문장도 돈은 인격체다로 시작합니다. 돈에 관한 기본 자세는 돈을 스스로 감정을 가진 인격체로 대하는 것이며 돈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자신이 부자가 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 사랑하되 지나치지 말고 존중하고 품어내되 가야 할 땐 보내주며 무시하지 말고 감사할 때 돈은 기회를 주고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또 돈은 수입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불확실성보다 규칙적인 소득이 중요합니다. 비정규적인 수입은 실제 가치보다 커 보이는 착각을 일으켜 사치를 유도하고 저축을 간과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규칙적인 수입은 통제할 힘을 주고 미래 예측을 가능하게 하여 위험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복리로 불어나는 돈과 중력의 법칙이 돈에도 작용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원금과 이자에 다시 이자가 붙는 복리는
재테크의 핵심으로 복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친해져야 합니다. 또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는 돈은 재산이 불어나는 과정에서 위력을 발휘합니다. 재산 증식 과정을 보면 1, 2, 3, 4, 5처럼 양의 정수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1, 2, 4, 8, 16처럼 배수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돈이 다른 돈에 영향을 주고 돈의 액수가 크면 클수록 더 크게 불어나는 것입니다. 돈을 투자할 때 가장 위험이 클 때가 가장 안전한 때라는 의식도 중요합니다. 나쁜 상황은 나쁜 상태가 아니며 오히려 할인된 가격에 자산을 살 기회를 주니 위험이 줄어든 시점이 됩니다. 무엇보다 빨리 부자가 되려면 천천히 가라는 조언이 인상적입니다. 빨리 부자가 되려는 욕심이 생기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다 보면 더 무리한 투자, 또 허망한 꿈만 쫓다 끝내 절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며 고약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 최대한 절약해 종잣돈을 천만 원 혹은 1억 원으로 만들어 욕심을 줄여가며 자산을 키우는 경험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모은 자산으로 자본 이익이 노동에서 버는 돈보다 많아지는 날이 오면 그날은 기념일입니다. 그날이 바로 내가 부자가 된 날이며 경제적 독립 기념일이기 때문입니다. 투자는 바로 자신의 경제적 독립을 이뤄내기 위한 필수 수단입니다. 투자를 위한 첫걸음은 신용카드를 자르고 직불카드를 쓰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신용카드는 필요없는 소비를 늘리고 또 포인트를 얻기 위해 구매하는 방식으로 현혹하기 때문입니다. 미래 소득을 가져다 현재 써버리고는 소득이 적어 돈을 모으지 못했다라는 핑계를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는 저축에서 투자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예금과 같은 저축은 이미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부자가 되는 세 가지 방법은 상속을 받거나 복권에 당첨되거나 사업에 성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타고난 금수저나 엄청난 행운이 아니면 결국 대부분은 사업에서 성공해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두 창업해야 할까요? 사업은 스스로 창업하는 것과 남의 성공에 올라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 이미 잘 나가는 기업, 능력이 좋은 경영자가 경영하는 회사를 찾아 그 주식을 사서 모으는 일이 투자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자신이 가장 관심 있고 잘 아는 분야에서 제일 잘 나가는 회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남의 성공에 올라타는 방법이며 직접 경영하기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렇다면 주식 투자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째, 자신을 경영자로 생각합니다. 투자한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회사의 본질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둘째, 보유하고 있는 돈이 품질이 좋은 돈입니다. 일정 기간 사용하고 갚아야 하는 돈은 품질이 나쁜 돈이며 그 돈은 투자를 방해합니다. 이익이 생길 때까지 언제든 느긋하게 기다릴 수 있는 돈을 가지고 투자해야 합니다. 셋째, 싸게 살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투자는 팔 때를 아는 것이 아니라 살 때를 아는 것입니다. 결국 투자는 온전한 자기 자본으로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그 결실을 가져가는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는 자신만의 원칙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돈은 돈을 벌고 모으고 유지하고 쓰는 네 가지 능력을 갖춘 사람에게 모이는데 이 능력은 곧 돈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갖는 것입니다. 종잣돈 1억 원을 만들고자 한다면 신용카드를 잘라버리고 용도에 따라 몇 개로 나눈 통장을 만들어 사용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부채가 있다면 부채는 반드시 추가 이익이나 자본 확장이 일어날 곳에 사용해야 합니다. 부채를 소비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저자는 좋은 돈이 찾아오게 하는 7가지 비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품이 없는 모든 버릇을 버리는 것입니다. 욕하고 투덜거리기, 경박한 자세, 지저분한 차림, 약속 늦기 등을 경계합니다. 둘째, 도움을 구하는데 망설이지 않는 것입니다. 묻고 요청하고 찾아가고 부탁하면 물음에 답을 주고 도움을 주고 반기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셋째, 희생을 각오합니다. 돈을 모으기 위한 시간을 투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기록하고 정리합니다. 투자 내용, 정보, 아이디어 등을 모두 기록하고
정리해야 재산이 되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장기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평생 지킬 만한 가치를 찾는 것입니다. 여섯째, 제발 모두에게 사랑받을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무리와 어울리는 것에 목숨 걸지 말고 가족의 지지를 기초 삼아 부정적인 사람과 결별하고 자기보다 나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투자는 지금도 늦었고 저절로 수고 없이 내는 것은 나이밖에 없으니 한 살이라도 젊어서 투자해야 함을 조언합니다. 물론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를 읽고 금융 지식을 갖춰야 합니다. 한국은행이 2018년 경제금융용어 700선을 발행했는데 이 중 몇 가지를 제시해 볼 테니 마음속으로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 동향지수, 경상수지, 고정금리, 국채, 기회비용, 낙수효과, 더블딥, 레버리지효과, 매몰비용, 베블런효과, 상장지수펀드, 선물거래, 스톡옵션, 역모기지론, 유동성, 자기자본비율, 치킨게임, 콜옵션, 헤지펀드, M&A. 저자는 금융용어에 대한 이해부터가 부자로 가는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금융 지식은 생존에 관련된 문제인데 지금까지 무관심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자는 자신의 책이 이론가가 쓴 돈에 관한 책이 아니며 본인 스스로 현실에서 부닥치며 돈을 벌어본 과정에서 느낀 생각과 경험, 관점을 담은 책이라는 차별성을 강조합니다. 스스로 진짜 부자가 되고 난 뒤에 갖게 된 돈에 관한 철학과 자신만의 원칙을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을 읽고 부자가 되겠다는 다짐도 필요하지만 돈에 관해 진짜 부자가 생각하는 가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나에게 돈은 어떤 의미인지, 부자가 되기 위한 원칙과 나만의 투자 방법은 무엇인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